Hello everyone. Welcome to the Art English University. 구독 and 벨 많이 눌러주세요. 오늘은 르네 마그리트의 First Mirror, 잘못된 거울이라는 제목의 작품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르네 마그리트는 벨기에 출신입니다. 벨기에에서 태어났습니다. 르네 마그리트는 12살 때부터 그림을 시작했습니다. 르네 마그리트는 14살 되던 해에 불행하게도 어머니께서 센브르 강에서 자신을 몸을 던져서 자살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이 자살 시도가 처음이 아니었고 몇 차례 시도했고 또 그의 남편 레오폴드는 르네 아버지죠. 아버지는 그 어머니를 침실에 몇 차례 가두었으나 마침내 그 침실에서 빠져나가 이렇게 그 강물에 투신하여 자살을 시도했다라는 불행한 그런 사건이 발생되었다고 합니다. 르네 마그리트는 초현실주의라고 하죠. 영어로는 수얼리즘이라고 해요. 그 1920년대 초부터 프랑스를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에 다 퍼진 그런 문예 예술 사조죠. 그 세계 1차 대전 후에 그런 다다이즘 예술 형식, 그러니까 파괴 운동을 수정하고 발전시켜서 이런 비합리적이고 그 잠재 의식, 꿈의 세계를 표현하는 그런 꿈의 세계를 탐구하고 표현하는 그런 혁신 예술 운동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무의식을 표현하는 그런 작품들을 저희는 초현실주의라고 하죠. 대표적인 초현실주의로 르네 마그리트입니다. 이 작품의 제목은 First Mirror, 잘못된 거울, 잘못된 거울이라는 제목이 달려있고요. 그 다음에 이 작품의 매트리얼은 Oil on the Canvas, 그래서 오일을 캔버스에 그리는 형식으로 재료는 오일입니다. 사이즈는 54 곱하기 80 정도 되는 크기니까 뭐 그렇게 크진 않죠. 50대는 네, 80. 마그리트 그림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지금 마그리트가 지금 주제로 한 이 그림은 사람의 지금 눈에 비친 지금 모습을 그렸잖아요. 우리 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저렇게 커다란 검은 그 홍채라고 하죠. 홍채가 있는 그 부분에 지금 작가는 투영되는 뭔가를 지금 그림으로 표현했죠. 작가는 이 검은 홍채 눈 속에 하늘과 구름이 지금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 과연 나는 무엇을 보는 걸까요? 보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보이는 걸까요? 저는 갑자기 이 그림을 보면서 제 눈을 거울 속에 들여다봤어요. 우리의 눈과 마그리트가 그린 이 눈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마그리트는 우리가 보는 것을 질문하고 우리가 또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늘이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을 반영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실제로 눈이 또 다른 현실 속으로 들어가는 것일까요? 우리는 내면의 시력을 보는 걸까요? 아니면 완전히 다른 것을 보는 걸까요? 확실한 것은 마그리트의 The First Mirror는 세상을 다르게 보는 또 다르게 보는 또 하나의 초대가 아닐까요? 마그리트는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을 무참히 깨버립니다. 꼭 마법 같기도 하고 우리를 기만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조합을 작가는 무의식 정신의 산물로 간주하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시각함으로써 예술가는 자신의 시청자가
무의식적인 마음을 만져볼 수 있다고 믿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 First Mirror를 통해서 어떠한 세상을 보고 계십니까? 지금부터는 이 작품을 어린 학생들과 같이 수업을 할 때 어떠한 감상을 해야 되는지, 어떠한 질문을 해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선생님들은 아이들에게 Who drew this painting? 르네 마그릿 drew this painting? 이런 질문과 답변을 할수 있습니다. Number two, what is the title of this painting? The title of this painting is The First Mirror. Number three, what kind of color can you see in this painting? I can see blue, white, brown, and black. So we can see the four colors in this painting. What kind of shape can you see in this painting? I can see the circles and ellipse shapes in this painting. What kind of line can you see in this painting? I can see the curve lines. I can see the curve lines. 이런 질문들을 이 작품을 보고 학생들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이런 작품을 보고 학생들이 작품을 그리는데 첫 번째로 주의할 점, 아트 히스토리는 제일 먼저 1단계에서는 아이들이 지금 이 그림을 사실 그대로 보이는 대로 그리는 게 1단계고요. 그 1단계를 마친 아이들에게는 2단계의 학습을 하게 되는데요. 두 번째 작품은 학생들이 작가의 입장이 돼서 다시 재창조를 하는 그런 작품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학생 작품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학생이 자기만의 작품으로 자기만의 생각으로 재창조하는 그런 그림을 그려보는 게 2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단원에서는 제가 이 비디오 맨 앞부분에서는 선생님들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르네 마그리트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 작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려드렸고요. 두 번째에서는 이 작품을 어린이들과 함께 수업을 했을 때 어떠한 영어 질문을 해야 되는지 또 마지막으로 학생들이 그린 작품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초현실주의의 르네 마그리트의 The First Mirror에 대해서 알아보고 학생 작품을 만나봤습니다. Thank you for watching this video and see you next time. If you need more information about art and English education, please visit artplayground.com and artkey.co.kr 822-3392-3278. Thank you. See you next time. Bye bye.